그렇죠. 예. 다 골드 미국 감성에다가 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죠? 예. 천장형 에어컨 냉난방기가 싹 들어가요. 이것도 제공되는 이거 냉장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죠? 예. 등마저도 어우 뭐야 이거 여기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평택이라는 곳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캠프가 있대요. 처음에 난 이게 캠핑장을 얘기하나 했더니 아니었고요. 우리 부동산 같이 방송하고 있는 엠프로님이 추천해 주셔서 미군 기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상으로 거의 다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자, 잠시 후에 가서 일부는 아이고 정답드립니다. 실수할 뻔했어요 여러분. 자 가서 미군들이 살고 계신 거주 지역이 바로 저기 빨간 지붕 같다. 그죠? 와 보이죠? 저쪽을 가서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뭐 재미거리, 볼거리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권도 그렇고 거주 지역에 대한 어떤 복지 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신축되는 그 오늘 보여드릴 그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엠프로님하고 거기서 방송을 이어나갈 테니까 잠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겠지만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다시 드릴게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S모티브 최작가 예, 엠프로입니다. 예, 이전 방송에서 한번 보셨죠?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 예. 특집 때 한번 보셨고요. 네. 어떻게 저희 잘 어울립니까? 네, 미군 군복을 입어봤는데 예, 군인 시절에 입던 군복하고 좀 타모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미군 군복 이런가요? 예, 저도 처음 입어봤는데 간지가 좀 나네요. 육군 나오셨잖아요. 예, 육군 나왔습니다. 저도 육군 나왔고 네. 뭔가 그 오하열 그리고 뭐 가게 이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예, 그냥 생각보다 뭐 실용적인, 실용적이고 예. 미군은 역시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방송의 취지는요, 저희가 하나의 뭐 캠프라고 해야겠죠, 여기가 예. 예, 미군 캠프고 새로운 신축 공사 현장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셔갖고 조회수는 높지 않지만 일부 매니아 분들께서 조금 깊이 있는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엠프로님하고요 현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예. 평택 미군기지고요. 네. 여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예, 요 뒤에가 K6 험프리스 캠프고요. 예. 예, 요 캠프 바로 뒤편에 험프리스 캠프 더 캐슬이라는 더 캐슬. 예, 캐슬이라는 미군 거주 단지입니다. 그래요. 더 캐슬이라는 그 타이틀명으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모델하우스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 새로 신축되는 최초 여기가 최고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일 단지로서는 15,000평에 예, 249세대로 예. 주변에 짓고 있는 캠프에 비해서 가장 큰 단지. 수를 저기 그죠?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게이트에서도 네.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럭셔리. 네. 예. 우리 엠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막 느낌이 나죠? 김PD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첨단의 새로운 고급 럭셔리의 주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현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현장을 한번 예.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신발도 지금 저희 현장 신발 빠져서 네. 군복 입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모자 벗고 네.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되게 예. 편하네요. 한번 가보시죠. 예. 이게 모자가 뭐 들어있나 보요. 그러게요. 이 모자가 가볍습니다. 예. 일단 예. K6 캠프는 현재 용산에 있는 캠프를 이전 100% 이전을 하기 때문에 용산 캠프에 대한 업무 시설은 모두 종료가 되고 지금 K6 캠프 주변으로 모든 게 이전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캐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준공을 마치고 6월 달에 등기가 나고 7월 달에 바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완벽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엠프로님하고 모델하우스요. 예, 모델하우스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 아직 시공 단계라 모델하우스지만 사용되면은 몹시 기대감이 크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런 데 장난 아니네. 예, 가구들도 다 미군의 예, 그 취향에 맞게 그죠. 예, 지금 작성을 데코, 했고요. 데코지만 그죠? 그렇죠. 예. 높이도 미군 그 네. 키높이에 맞게. 그리고 예. 이런 것도 완전 미국 감성이네요. 네네. 근데 이거 한국 건가 보다. 그렇죠. 이거 뭐 자재는 네.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야, 예. 되게 좋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와. 예. 자, 주방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네네. 거실이 이게. 네. 느낌이. 이제 TV가 없는데 예. 이제 미군용은 여기 TV도 그렇죠. 지금은 예. 뭐 건설의 이 형태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런 마감이나 이런 소질도 친환경으로 다 하셨구나. 예. 느낌이 딱 그러네. 그리고 메인 거실 이런 느낌으로 구축이 되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군용은 네. 다 풀옵션으로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니까 뭐 식기 세척기, 냉장고, 네. TV, 소파 뭐 이런 거 다 풀 퍼니시드로 다 제공이 됩니다. 오, 예, 위에 샹들리어도 특별하게 보시면요, 유명. 여러분 예. 시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네. 밖에는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 거고요. 지금 한참 외벽 예. 마감을 하고 있고요. 예. 올 7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지금 뭐 모델하우스니까 보이는 거고. 네. 천장형 에어컨 냉난방기가 싹 들어가 있네요. 예, 시스템 에어컨으로. 예, 맞습니다. 미국 감성으로 식탁도. 그렇죠? 예, 네, 미국 감성으로 식탁도 역시 기본 제공. 예, 그렇죠. 여기 잠시 후에 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은 거실은 이렇고요. 네네. 이제 방을 한번 볼까요? 네. 어우, 여기 복도 봐. 한참 가야 돼. 네, 복도도. 이야. 좋게. 어? 이야. 이건 뭐 엠프로님. 엠프로님도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집 못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런 화장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 화장실이 뭐 그 대리석으로 예. 마감해서 예. 이거 호텔 수준의 어떤 호텔인데, 예, 마감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죠? 예, 두 개. 예, 진짜 리얼 대리석이네. 그렇죠,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진짜금이에요? 도금입니다. 네, 도금이고요. 예. 진짜금이면 이건 뭐 가져가게 되겠죠. 이런 것도. 예, 이런 거 감성도 골드로. 예. 다 골드 미국 감성에다가 예, 고급스럽게. 예, 네, 뭐 변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그렇죠. 넓게 대형으로. 예, 예. 예, 옆에 비데.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예, 되고 있습니다. 아, 욕조 안에도 금 골드로 또 골드로. 역시 예, 고급스럽게. 솔직히 뭐 국산 감성으로 얘기한다면 뭐 사치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이거 미국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감성 기본으로. 예. 제가 캠핑카를 많이 하지만 캠핑카 코치맨 뭐 이런 느낌이 막 드네요. 고급스러운 예, 거. 예. 아, 욕조도 커요. 네. 미군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구조를 예,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인가 보다. 그죠? 예, 이쪽이 안에가 이제 드레스룸. 아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예. 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네요. 네네. 야, 김 PD님 어때요? 꿈의 스타일 아닙니까? 대박이죠. 여기에 또 슬라이드 도어로 네.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문을 예. 열면은 또 슬라이드 도어 열면 드레스룸이 예, 별도로. 그렇게 많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등마저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있고 난방도 여기에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네, 시스템 네.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예, 예.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는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요. 특이한 네, 난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네. 복도다. 네, 이렇게 방이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와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야. 예. 여기는 이제 아이들 예, 아이들 그런 예, 공간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런 것도 슬라이더로 잘 되어 있네. 그리고 네. 세면대가 바깥에 특이하게 전면 거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양쪽에서 네, 이런 뭐 서랍 이런 거는 예, 뭐 다 열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워낙에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 문을 닫으면 이렇게 다 보시면 양쪽으로 문을 닫을 수 있고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양쪽에서 예, 예. 화장실을 가운데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게 미국식이군요. 예, 미국식 스타일로. 아, 미국 감성이고 이제 앞으로 네. 우리나라도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나가서 보면요. 거실로 이제 예. 널찍한 거실이. 거실이 연결되고 예. 또 하나의 방을 네. 네, 보게 되어있습니다. 아이고, 일단 방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커요. 되게 크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느껴지는 것만큼 관광 카메라가 조금 확장성 있게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우려되는 게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로. 자,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샤워 부스 되어 있고, 여기는 슬라이드로 되어 있고. 슬라이드로, 예.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예, 화장실은 그 화장실보다 훨씬 더 크게. 그죠, 그죠. 예,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총 한 3개, 지금 현재. 3개? 네네. 자, 이렇게 또 거실로 네, 거실 나왔는데 있고. 거실을 이렇게 널찍하게 네, 네. 주방을 또 쭉 가게 되면요. 네. 이거 냉장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죠? 네. 기본으로 예. 네, 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뭐 디오스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상황에 맞게. 그죠, 그죠. 예, 아, 그렇게 했구나. 예. 그다음에 여기 열어보면 이런 거. 예. 수납 공간이 예. 따로. 수납 공간이 이래 이게. 예. 예. 수납 공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여기 비밀 아이들 숨바꼭질. 그렇죠. 여기 미국 아이들 숨바꼭질. 네. 미국 감성. 네. 예, 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죠. 천장도 높고요. 와, 되게 높다 진짜. 예. 높이가 거기 미국은 예. 키 높이에 맞게 예. 작성했기 때문에 예. 싱크대도 높이가 허리 야. 남자 성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엠프로님이 키가 작은 키 아니실 때도 아닌데. 허리 정도 허리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정도고 개수대가 또 큼지막한 게 예, 여기 따로 예,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그렇죠. 구성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높이가 되니까 그죠? 네. 요즘 한국인들만 해도 평균 신장이 높으시니까 네. 이게 꼭 미군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군과 군무원 네. 가족들을 군무원. 위해서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분들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뭐 입주하니 예. 식기 세척기가 여기 식기 세척기도 기본적으로 예, 일체형으로 아. 되어 있고요. 자. 써보질 않아서 어우 디오스로 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세탁실 다용도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탁실에 아. 따로 이렇게 개수대가 뒤에 또 예, 따로 따로 또 설치가 돼 있고 와. 선반들이 상부에 또 큼지막하게 이거는 진짜 예. 집안에 여러분 필수 아이템은 작은 미니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없으면은 올라가서 선반 수납 못할 것 같아요 예.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예. 단열 문제도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가스에 들어오는구나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탁기하고 세탁기. 건조기 예. 이것도 동시에 제공되는 풀 버니시드에 포함된 예. 제품들입니다 일체형이 아니라 따로 분리를 시켰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위로 많이 올리는데 예. 공간 문제 때문에 옆으로 그렇구나 네네. 이런 디자인까지 또 고려하셨고 네네. 여기마저도 그 도어가 따로 슬라이드로 되어 있다는 거 슬라이드 도어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렇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느낌이 좋네요 예, 그리고 따라오시죠 예, 예. 이 주택의 또 장점은 오픈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지금 한참 여기, 공사 중이지만 네, 공사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중 창문을 열고 나가면 예. 미군들이 선호하는 이 오픈 테라스가 그렇죠, 그렇죠.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래요 네네 굉장히 모래요 아까 안방 그 끝에까지 예, 공사가 다 완성이 예. 되고 조경이 형성이 되면은 그리고 아까 오픈 테라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대리석을 대리석을 네. 리얼 대리석을 사용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종합 건설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일반 건설하고는 좀 품질 그렇구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부드럽게 네. 세거라.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소파 잠깐 앉아주세요. 네.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네. 작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 이제 주변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뒤에 바로 뒤편에 K6 캠프라고 해서 미군 이제 부대인데요. 부대. 예. 아까 영상에서 살짝 한번 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단일 규모로는 495만 평. 규모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여의도 면적이 5배 무려. 그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자료는 예. 따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 미 군과 군무원 가족들이 그다음에 카츄샤 포함해서 4만 5천 명이 거주하게 될 거고요. 거주하는 그 가족들 중에서 영외 숙소를 찾게 예, 되는데 영외 숙소. 예, 영외 숙소. 모든 군무원들은 100% 영외 숙소를 이용하고요. 미 군 중에서는 병장부터 병장. 그다음에 이등병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영외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미 국방성에서 임대료가 다이렉트로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많이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흡수하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여기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예. 됩니다. 사실 이거는 봐야 돼요.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뭐 캠핑카, 자동차, 뭐 다른 아파트, 부동산 방송 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내용을 좀 오늘 봤고요.
이게 동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예. 20개 동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략적인 거고요. 예, 예. 실제적으로 뭐 더 늘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거 보는 거 요거는 예. 맞죠? 이게 이제 51평 예. 전용 면적 구조고요. 네네. 요거에 대한 가격은 예. 현장에서 예, 분양 사무실에서 사실 대표님도 계시고 네. 이사님도 계신데 네. 오늘 방송에 출연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네. 분과 주축으로 우리 엠프로님도 비롯해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니까 현장 와보셔서 한번 구경하시는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 이거 진짜 사고 싶네요. 그렇죠. 여기 미군 캠프랑 많이 있죠. 예. 지금 여기 K6 이 캠프 주변으로 요 15,000평 규주에 예. 249세대의 대단히 규모의 이런 숙소는 예. 전무후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딱 보니까 궁금했던 네. 사항 몇 개 생각을 했는데 층간 소음 없겠죠. 그렇죠. 미국인들은 틀려. 매너는 예, 예. 예. 위에가 높이가 틀리고 그렇죠. 두께가 틀리고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우리 그 동양적인 아파트 문화랑 좀 많이 틀린 것 맞습니다. 같고 또 앞동하고 왜 이렇게 멀어요 이게? 동간 거리가 거의 뭐 한 50m 간격이 되다 보니까 이 동간 거리 답답함 이런 것도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 PD님 일어나서 네. 한번 저희 위치에 한번 보게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 되게 거리가 있어갖고 약간 뭐 주민들의 소음 같은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틀리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 전혀 안 해도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사실 서민들의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비 같은 건데 많이 들까요? 관리비는 네. 통상적으로 뭐 7, 80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국방성에서 거주 비용과 더불어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은 전혀 예.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구경하시는 거에 강력히 한 표 드리고 맞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죠? 네. 좀 쇼킹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막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죠? 이거는 이제 예. 펜트하우스와 가든하우스하고 예. 테라스하우스 구조가 있는데 예. 현재 최소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작? 3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양하게 이제 층별로 예. 예. 그다음 구조별로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여러분 상담을 예. 받아보시는 거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경 오실 때쯤에는 좀 신세계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올 6월에 예. 준공을 마치고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렇죠. 뭐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실 시기라고 생각되는 게 준공 과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도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예,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엠프로님 그리고 저쪽에 계시지만 대표님 이사님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오늘 가볍게 한번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엠프로님 또 조만간 다른 내용 한번 뵙죠. 다른 내용 한번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